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이 나오시니까. 맞습니다. 정미선 씨가 얘기 잘하셨어요. 오늘은 정말 얘기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요즘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십니다. 난 굉장히 단내가 어설하게 나나 했어요. 예, 주방에서. 아, 주방에서 나나. 자, 오늘 야간 매점을 찾으신 분들은요. 정말 이거 야간 매점에 참깨 폭탄을 터뜨리는 분들. 아, 무지하게 닭살 일어나겠네 또. 아우. 아, 정말 닭살 정도가 아니라 닭살이 거의 산맥을 이룰 정도예요. 여러분들. 예. 뜨끈뜨끈 신상 남편 우리 박준영 씨. 5년 후에 새 신부 우리 박시은 씨. 여기까지 오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저씨. 여기까지 박시은 씨. 아주 그냥. 예, 앉으세요. 예. 스텝오니 오케이? 오케이, 땡큐. 스텝오니. 야, 이제 봤더니 우리 다 박씨야, 여기. 오! 박, 밀양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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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아, 저기, 저 얼마 전에 기사 난 거 보셨죠?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계시는 자리에 예, 우리 저 박준영 씨가 가서 내가 들었고 요 누나 미랑 박씨 요 누나 누나 미랑 박씨 그런다.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적당하게 하셔야지. 아 근데 너무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젊으시고 누나 같아요. 솔직히 나한테 누나죠.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대통령이신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 누나는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미란박 아니었어. 대통령께서 그러셨죠? 예, 전 고령 박씨. 조금 슬펐어. 예. 그래서 조금 슬펐대. 패밀리 같았었는데 먼 패밀리잖아. 아 진짜. 먼 패밀리. 여긴 다 미량박씨세요? 미량박씨. 아, 미량. 아니 오늘 저 우리 박준영 씨 에피소드 시작을 했지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지금 이찬호 우리 김세롬 씨.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부부가 같이 오셨네요. 결혼한 지 얼마 된 거예요, 이제? 17일이요. 17일? 와. 17일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저희 신혼여행을 아직 안 갔어요. 왜? 뭐야? 저 어깨 손. 어깨는.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기 집에 있는 소파 줄 알았어요. 나 지금 신혼집에 집 들여온 게 아니에요. 저기요. 미국 방송 아니거든요. 예, 아시아 방송 해주세요. 아니 왜 신혼이 왜 안 갔어요? 저희가 결혼을 너무 급하게 해서. 왜 무슨 일이 있었나? 혹시? 아니 지금 사실 좀 그 얘기를 들려고 그랬는데 결혼을 4개월 만에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는 지금 이게 좀 속도 위반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저 얘기들이 좀 있어요. 아기 나서? 아니 아기 나. 진짜 임신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아 근데 4개월 만에 이렇게 갑자기 그 결혼을 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했어요? 좋아서요. 좋아요. 아. 아, 좋아서. 아, 물론 저기 1년 있다가 결혼하셔도 좋아서 결혼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정도로 두 분이 갑자기 만나서 그냥 4개월 만에 첫 만남부터 다 이루어진 겁니까? 네,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4개월? 매일 만났어요? 진짜 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만나가지고. 아, 그러니까 누가 빨리 결혼을 서둘렀냐가 중요한데 네. 셰프가 서둘렀어요? 셰프가 서둘렀나요? 아, 제가 서둘렀어요. 아, 그래요? 죄송한데 네?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시네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매력 있어요. 아, 왜냐면 아니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 보통은 아직 잘 모르는 남자라 보통은 저 사계절을 한번 지나봐야 돼요. 사람이 시시각각 계절이 변함에 따라 바뀌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정말 대단한 게 부모님들 양가 상견례도 없이 결혼식 날 부모님들도 처음 뵌 거잖아요. 그럼 결혼식이 상견례였던 거예요? 네, 겸해서 했어요. 아니, 그럼 모든 게 되게 빠른 속 그러면 첫날 뽀뽀했어요? 만나자마자 되게 빠르니까 그죠? 그렇게 안 하고서 4개월 만에 결혼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연애와 결혼을 동시에 어떻게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이 굉장히 좋다. 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습니까? 네. 찬호 씨는 이렇게 좀 4개월 만에 좀 결혼하셨잖아요. 네. 예, 느낌이 좀 결혼하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좋아요.
아, 아니 저기 지금 막상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아직 집이 없어요. 응? 아니 그래도 같은 방엔 잘 거야. 어떻게 그럼 자동차? 그래서 저희 이제 각자의 집이 아직 있어서. 아 진짜? 그 무슨 말이야? 아직 집을 못 구했어요. 근데 저희가 계약을 해서 다음 달에 이제 들어가는데. 아 다음 아직 달에. 그럼 서로, 각자의 집에서 산단 말이에요? 서로 왕래하면서. 아니 지금 얘기 얘기하면 할수록 이 두 분이 안주 분들이 도망갈까봐 겁났어요? 아니 근데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몰랐어요. 그, 그리고 물어보 이제 저는 지금 여기저기서 낮은 타이밍 두 분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자꾸 지금 저 박현빈 씨도 이게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람 씨 몇 살이에요? 29살, 29.9살. 그만큼 알만인데. 세롬 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빨리 결혼하신 아니, 편이잖아요. 네, 요새 연예계 쪽에는 30일 넘어야. 네, 저도 한 38살쯤에 하고 싶었고 원래 결혼을 60살 넘어서 하고 싶었어요. 아, 60살? 아니, 왜? 60살? 환갑 때 결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때쯤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결심이 깨진 이유가 뭐예요? 좋아서? 좋아서 빨리 내 여자 만나고 싶어서 연애도 그 하기에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럼 처음 만날 때부터요. 왜요? 모든 게 달랐어요. 뭔가 제가 받아들이는 그 기분들 있잖아요. 감정들이. 아, 딱 그게 느낌이 좀 다른가 봐요. 그냥 이 얘기에 또 지금 세롬 씨가 너무 지금 만약 우리 없었으면 지금 예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거 카메라 없었으면 난리 났어요. 이거 또 손 쑥 올라갔다 해 지금. 왜 세롬 씨? 아니 결혼 7일이면 정말 눈만 마주쳐도 상처를 받고 되게 매력있지 않아요? 아 매력있어요. 네 멋있어. 이런 진지한 모습은 오늘 또 처음 봤어. 나 그러니까 지금 반한 것 같더라고. 나는 진짜 서른에서 잘 모르는 거야. 나는 진짜 수많은 저 커플들이 나와서 이렇게 진짜 뭐 애정어린 이야기도 주고받고 그랬지만 이렇게 정말 여기 현장에서 갑자기 뜨거워주는 나 진짜 당황해서 죄송한데요. 예. 저희가 자리 좀 피해줄까요? 그 정도 오죠 자리. 그렇다니까 지금 초원을 아니 세롬 씨가 지금 그래요 눈빛이. 또 어떻게 등 만져주는 거 지금 왜 이렇게 만져주세요? 아니 집에 무슨 소 키워요?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만져?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좀 피해주세요. 아 사실 지금 저 박시윤 씨 눈빛에 그런 거 네. 느꼈습니다. 네. 아유 나도 같이 나올 걸. 아이고 나 너무 아우 외로워. 오빠 외로워. 나도 오빠 있으면 아우 치기 싫어. 내 등을 만져줘. 요 비량박 형. 아 우리 가죠. 네. 아니 같이 나오시지. 아니 얼마 전에 나오셨어요. 네. 아니 진짜 그 5년 연애 종지부를 찍고 여기가 초고속이면 네. 여기는 마라톤이죠.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얼마 안 만나고 같이 사시면 또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근데 아직 안 살고 계셔서 그러니까 박시윤 씨는 오늘 저 우리 김태현 씨가 먼저 좀 나오셨었잖아요. 뭐죠 오늘 나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외로워하지 말고 잘하고 오라고. 그래도 부부가 나오시니까 외로워하지 말라고. 그렇지. 그것도 얼마나 듬직한 분이에요, 그분. 자상하신. 먼저 맞으세요. 연애하는 거 같아요. 왜 갑자기 연애하는 거야? 연애하는 거야. 저는 좋은 박준수. 박준수. 박준수 이거 얼마나 봅니까 이렇게 한 거? 예. 글쎄요. 한 3년? 이 두 분은 3년 더 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연애부터가 사는 게 시작이시라. 시윤 씨 몇 년 됐어요? 저는 이제 5년. 아직도 그래요? 저희는 이러지는 않고. 이러지는 진짜 사랑한다면 뜨겁게 돌려주세요. 사랑한다면 뜨끈해지도록. 네, 저희 스킨십은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태연 씨가 늘. 네. 아니 사실 저 뭐 진태연 씨하고 박시은 씨도 두 분 뭐 상당히 또 알콩달콩. 아니 그러니까. 스킨십 제가 어떤 스킨십 많이 해요.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저희 그냥 손 일단 많이 잡고요. 아, 그냥 그냥 있을 때도 만나면 같이 양손을 잡고 왜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같이 막 좋아서 그 빙빙 도는 이모티콘 있어. 왜 왜?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태연 씨가 많이 재밌게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 네, 많이 웃겨줘요. 아니 사실 저 진태연 씨가 어떻게 보면 저 우리 그 박시은 씨를 저 선배라고 불렀잖아요. 네, 네, 네. 네. 아, 시은 씨가 선배예요? 제가... 선배예요. 네. 제가 나이도 많아요. 몇 살? 아, 그래요? 한 살 많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되게 꼬맹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꼬맹이. 아니, 같은 7년인데 왜? 네. 이런 꼬맹이라는 말을 내가 처음 들었네요. 지금 저 남편이 있으면 쌈났어요. 못 참거든요. 우리 박시진 요! 진태현 씨? 요! 아니 어쨌든 저 우리 또 그 박시윤 씨도 지금 그 결혼하신 지 좀 얼마 되셨죠? 아직 한 달이 저기도 신혼이네. 아, 막상 그 5년의 연애 끝에 이렇게 지금 저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네. 막상 살아보니까. 어 근데 사실 아직 너무 어색해요. 그 누가 뭐 부부라고 하고 이제 어 남편은 이러면은 너무 이상해요. 어, 그래서 아직은 그냥 뭐 저는 뭐 자기야 뭐 이런 모두가 부르는 그 자기야. 네. 여보 안 해봤어요? 어우 어우 네. 아 여보. 아 자기야. 네 저는 자기야라고 부르는데요. 태연 씨는 저를 부르는 호칭이 너무 많아요. 뭐라고? 대표적으로 박선배, 뭐 박작궁,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박선배. 근데 뭐 허니가 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다 허니잖아요. 그래요. 남도 허니고 얘도 허니고 그래서 허니를 허니 하다가 뭐 하언니, 호언니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변해가면서. 아 슬슬. 어 슬슬 또 지금 단독 드립을 시작하셨군요. 어 박수현 씨가 지금 예. 뭐, 그런 식으로. 네. 굉장히 거기 이렇게 살을 붙이고 있어야 되나? 붙이고 있어야 되나? 지금 여기 테이블 밑에서 다리 만지고 있어요. 김성우 씨가 사이 안 좋은 붙이는 거예요. 진짜. 여기 뭐 칸막이 좀 쳐주세요. 아니 자꾸 보여요. 다리를 이렇게 손으로 한 번에. 그치? 이게 신부분이야. 자 우리 저 다음은요. 우리 저 냉동인간에서 뜨끈뜨끈한 신상 남편 우리 박준혁 씨. 아니 지금 저 먹기 보면 늦잠 가드셨는데 어떠세요 요즘? 아 그게 아니고 난 아직도 못 느꼈어. 뭘요? 아니 결혼한 거. 아 그러니까 왜냐면 와이프가 승무원이니까는 비행가 있는 시간이 많고 같이 집에 있는 시간 한 열흘 조금 더 될 거. 열흘 조금. 그러니까 아직은 결혼한 그걸 못 느꼈긴 거야. 오늘 어, 지금도 아니야 안 들어. 어저께 파리스 가갖고. 파리. 아, 블란소. 블란소. 가끔 입으로 말이죠. 파리스 이런 거 보면 아 해외에서 계셨구나. 또 블란소. 진짜 옛날 분이거든요. 아직 그런 거 러시아는 소련이라고. 예. 소련. 중국 막 이런 거. 구라파. 구라파. 구라파 요즘 잘 안 써요. 유럽은 예전에 구라파라고 그랬거든요. 옛날 사람 같아요. 무게는 메가드 장군 같잖아요. 아니 정말 저 우리 박현빈 씨도 오늘 나오셨는데 야 박현빈 씨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샤방샤방 진짜. 아 그냥 죽여줘요. 코로나 결혼을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비밀 연애를 오래 하셨다면서요. 아니 비밀 연애를 5년간 하셨어요? 5년 정도 그렇죠. 연애를 했고요. 사실 네. 뭐 비밀 연애를 오랜 기간 동안 했다고 이렇게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비밀로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왜요? 아니 뭐 항상 같이 다니고. 아니 우리 저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면 여자친구 있어 그러면 없다고 그랬죠? 맞아요. 뭐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는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연애를 데이트나 하는데. 예. 뭐 어디 같이 다닐 때도 항상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뭐 숨기고 다니고. 예전에도 한번 프로그램 나오셨 여자친구 있어 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 연애죠. 아니 아 비밀 연애인가요? 네. 그 그런 여자친구 관계를 숨긴 이유가 있습니까? 아, 아무래도 그 뭐 이런 거 여기 누가 뭐가 있어요? 제가 뭐 20대까지만 20대 때 만났는데 네네. 오랜 기간 만났으니까 20대까지만 해도 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금 공개를 안 하신 겁니까?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에 지장이 있을까 봐.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일단 우리 어머님 분들은 또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여자가 약간 서운해.
아니 근데 진짜 맞아. 신부님께서 서운해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공개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나를 이런 건 조금 나 오빠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뭐. 그렇지, 그렇지.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아, 진짜? 네 저를 믿고 또 제가 오빠만 믿으라고 하니까 아 그래 알겠네 진짜 저는 이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없는 자리가 없어 정말 착하고 네. 박현빈 씨가 처음 만났을 때도 현빈이가 바쁘잖아요 새벽에 오잖아요 그래도 와서 오빠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해주고 항상 일곱 수 있도록 다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거기다 또 이쁘시다면서요 이뻐요 이뻐요 이쁘고 착하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지금 10년 동안 여기에서 네. 지금 아, 아 그래요? 네, 네. 세영이가 가장 의외다. 친한 친구인데 제 결혼식 때 안 왔어요 이 친구가 와 대단하다 근데 우리 다 못 보지 않았어요? 해피투게더 때문에 아 그래서 친구는 와야지 제일 친한 친구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해피투게더가 중요하냐 내 결혼식이 중요하냐라고 하길래 지금 상황에서 해피투게더가 중요하냐 포함도가 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 어떡하니 알았어요 아니죠 현빈 씨는 지금 뭐 막상 아까도 다른 분에게도 똑같은 질문 드렸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함께 많이 힘들죠? 저도 지금 한 20일 됐거든요 예. 네. 그리고 뭐 일주일 친언니 결혼 반지는 왜 아꼈어요? 잘... 그러네? 일에 지장이 있을까? 형제 때문에 일에 지장이 있어서 본인들 때문에 아꼈어 결혼 반지? 예, 얘기를 해보세요 예? 얘기를 해보시라고 아니 뭐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고 20일밖에 안 됐는데 빼면 안 되지 빼면 안 돼요 나도 까먹었어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빼면 안 돼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결혼하고 뭐 다 아시는데 뭐 아니 왜 다 봤지? 형도 안 빼고 반지를 원래 안 좋아해요. 아니, 결혼을 원래 빼면 어떡해. 예? 아니, 반지 얘기 나오면 결혼 반지를 원래 안 꼈는데. 반지 껴야지, 끼고 다녀야 되는 거야. 왜 껴야 돼요? 나는 결혼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지. 안 껴도 다 아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결혼 반지예요? 난 잃어버렸어요. 나는 반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신 건 너무하시네. 근데 산 거야. 아 근데 왜냐면 이게 이제 반지를 또 이게 좀 저희들은 하고 다니면 네, 네. 잃어버려요. 맞아요. 빠지니까. 맞아. 아니 결혼해서 살아보니 어때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느낌이 그냥 조금 어쨌든 모른다는 건 좀 좋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불편하다는 얘기인가요? 대답을 안 하시면 그냥 그렇게 저희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을 하거나 생활을 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현빈 씨가 결혼하고 나면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아침상 같은 거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그런 건 없더라. 그냥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아직까지 그냥 사귀는 느낌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아침은 좀 안 챙겨주세요? 아예 아니요. 네. 어? 아예 안 해? 아니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시어머니 들으면 난리 아 그게 이제 아침은 이제 그 뭐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지금 저 손이 막 이렇게 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김세롬 씨는 입을 맞추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먹었다고 먹었다고 하래. 짜시면 안 돼요. 짜시면 안 돼요. 박현빈 아니 근데 왜냐면은 요즘 그 두 분 다 일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침을 진짜 못 드시고 출근하시거나 바쁘시면 사실 어떻게 그걸 밥을 차려요? 아니, 와이프가 일이 있어요? 일하시죠? 네, 일을 하죠. 아, 그러면 힘들죠. 아, 매일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혹시 하시는지? 무용단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무용단원으로. 그러면 박현빈 씨가 밥 차려야죠. 그럼. 그리고 아, 오래 걸려요. 뭐가? 요리 뭐 하는... 아, 그래서 좀 짜증이 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좀 얼굴에 내천자가 있었거든요. 안쓰러워요. 아, 안쓰러워서. 뭐 미역국에 뭐 계란말이 하나 해주려고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아, 진짜? 무슨 미역국에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해요? 아 근데 설마 미역국에 달걀말이 하는데 3시간은 좀 심하신데. 을왕리 가서 미역 사와도 3시간 안 걸려요. 을왕리 자, 지금 한번 을왕리로. 을왕리로. 자, 충분히 가능한데요. 박명수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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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오다만 떨어지면 바로 가겠습니다. 오다만 내 오다만 떨어지면은 조개 넣어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을왕리 조개국 그냥 기가 막히게. 아니 근데 진짜 이거 3시간은 좀 심하신데요?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생일 때 이렇게 밥을 한 번씩 차려주고 그랬었는데 손이 더디니까 네. 그리고 제가 더 나아요. 그래요. 네, 직접 하는 게 오래 좀 오래 사셨으니까 또 혼자서. 네. 제가 하는 게 더 빠르고 그러면 맛있고. 뭐 이럴 때는 네. 우리 남편이 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아니 지금 뭐 저 세롬 씨도 네. 신혼인데 뭐 좀 음식을 뭐 남편분께서 뭐 워낙에 뭐 저 셰프긴 하시지만 네. 남편을 위한 요리를 좀 아침상이나 뭐 해주신 적이 있으신지 혹시?
없네. 그 아까 말만 찬호 씨가 반대로 아침 상을 좀 이렇게 봐주신 적은 있어요? 아, 뭐 아니면 점심이라도 뭐. 오 자주 해줘요. 그냥 얼굴만 봐도 좋구나.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죠. 진짜 맛있어서 다른 데를 못 가겠어요. 와. 저는 진짜 요리를 아예 못해요. 그래서. 막 아무래도 셰프다 보니까 막 뭐 양파를 막 이렇게 써줘 와 이러고 막 뭐 신기하다 마늘 무난한 거를 막 보니까 막 근데 잘 만났다 잘 만났다 리액션이 좋잖아요 사실 새롬 씨처럼 또 이렇게 리액션이 좀 신나거든요 그렇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요리 막 하지 말라고 계속 신비로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새롬 씨가 요리를 하지 말아야 계속 나를 보고 야. 신기할 거 아니냐. 그렇지 하지 마라. 네. 그래서 말 잘 들으려고. 아. 아니, 첫 만남이 두 분이 좀 어떻게 이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공통된 지인이 소개팅을 해줬어요. 아, 두 분을. 네, 소개팅.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이제 해줬어요. 근데 그 요리 때문에 되게 바쁘니까 이제 막 이제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어. 근데 분명히 요리가 끝날 때쯤 됐는데도 자리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 첫 만남에서는 거의 한 이 왔다 갔다 한 시간 다 합쳐가지고 한 30분? 맞나? 근데 그리고 그냥 안녕하고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나를. 나를 안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네. 아, 휴식 시간 가져야 되겠네요. 아, 어쨌든 새롬 씨 매력이에요, 저게. 어쨌든 그래도 뭐, 그렇죠. 이게 새롬 씨의 매력이에요. 이게 새롬 씨지. 그러네. 그러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다음 날에 그 메시지로 나야 찬호 이렇게 온 거예요. 오, 반말로? 네, 그래서 어머. 뭐야 이러고 이제 그때 자연스럽게 이제 연락하기 시작하면서 나야 찬호에서 되게 매력을 약간 느끼셨나? 그래가지고 뭐야? 뭐야? 아닌 척하더니 뭐 아닌 척하더니 이렇게 문자를 아침부터 10시부터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찬호 씨도 좀 그 첫날은 지금 새롬 씨가 얘기한 대로 뭐 첫 만남에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저 전화를 일찍 하신 거예요? 보고 싶어 할까? 그 당일날을 왜 표현을 안 하는지 그게 좀 바쁘고 그래갖고요 네. 경황이 없었어요 사실 야. 아니 근데 뭐 처음에 얘기하실 때 이찬호 셰프가 남자로 다가갈 생각은 없다고 뭐 얘기를 하셨다고 아니,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언제 와인을 같이 마시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와인을 마시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차려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나에게 다가오겠구나 느껴질 만큼 딱 보았는데 그냥 무슨 어떤 디자이너가 너무 차려입고 일단 옷은 잘 입는 것 같다 생각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와인을 먹고 있는데 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나는 너한테 남자로 다가갈 생각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래? 물어보지도 않아. 그게 더 안 물어봐 진짜 안 물어봐. 그게 더 다가가겠다는 얘기지. 나는 그래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눈에서는 하트가 막 뿅뿅 나가고 눈에서 별이 떨어지고 있는데 나한테 아니 왜 이렇게 확신했구나. 분명히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래 뭐 싫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래서 그냥 둘이 이제 와인 마시고 심지어 먼저 취해갖고 제가 집에다가 넣어주고 그 첫 데이트에서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왜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요 좀 약간 제가 방어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네. 상처받을까 봐 좀 그럴까 봐 그런 게 좀 두려웠어요. 그리고 또 직업도 연예인이고요. 또 이쁘잖아요. 그리고 되게 아 진짜 네. 아 근데 좀 그랬다가 다음날 또 연락이 와요? 또 연락이 와가지고 뭐? 아니 여자가 안 보는데 왜 자꾸 연락하세요? 점심 뭐 먹었냐고 아. 그리고 아 아직 안 먹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레스토랑 와 그래서 그래 그래서 가서 또 있으면 그렇게 또 챙겨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와인 마시고 이제 이렇게 원래 소주 마시잖아요 네 와인 원래 소주 킬이었거든요. 소주 킬이었는데 와인 마시고 소주 킬 좋아하는 사실 그한테 소 킬이 뭐예요? 맞는지 얼마 만에 우리
많이 사귀자 그랬어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찬우 씨가 갑자기 한 달 아니 이제 매일매일 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하는 게 레스토랑이 다 끝나면 이제 문을 닫아 놓고 거기서 이제 뭐 와인 같이. 와인도 마시고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또 막 뭐 이거 뭐 배를 이거 간다 오 이제 막 이러고 이제 하는데 뭐 오늘 뭐 먹고 싶냐고 이러면은 오늘은 약간 비 오니까 이 날씨 이러면 약간 뭐 그거에 맞는 헬딱뚝딱 헬딱뚝딱 위한 요리를 해줬는데 막 메뉴에 나만을 위한 요리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이거를 해주니까 제가 막 막 장난으로 막 아 이렇게 하면 너무 막 맛있으니까 청혼할 것 같잖아 이렇게 장난으로 뭐 먹고 나면 장난 연출이 약간 진실이야 던져 봤어 지금 누가 봤어 단단히 하고 오늘은 꼭 이걸 해야 돼 약간 나는 장난이야 라는 느낌으로 장난하고 왜냐면 전 남자로 다가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아 그냥 주파수가 잘 맞는 친구를 찾았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진짜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었으면 그 말을 오히려 좀 아꼈겠죠. 근데 진짜 남발했거든요. 지금 아 청혼할 뻔했어. 지금 막 이러면서 하고. 근데 그러다 그렇게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 그러면은 뭐 해볼까 진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갖고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뭐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진행해볼까? 이렇게 아 진짜?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야 자 그 만난 지 얼마 만에 키스했죠? 그날 했겠지 그날 그렇지 언젠지 기억이 언제 안 나요 키스한 지금 한 연애 3개월밖에 안 됐어 지금 저 찬호 씨한테 입으로 이렇게 안 들리게 뭐라 그러신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뭐 하다가 아 무슨 얘기 짜신 거예요? 아니 짜면 그래. 어떡해 지금 아니 지금 언제냐고 물어보신 거 같아요? 호퍼는 기억나요 언제? 만난 지 얼마 만에 처음 데이트 남자로 다가가지 않았을 때 그때 뽀뽀했어요 아니 지금 세롬 씨 아 지금 세롬 씨가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지금 아니 남자로 안 다가오겠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굳이 이 감정을 숨기고 싶지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뽀뽀가 하고 싶은 거예요 뽀뽀할래? 이랬더니 세롬 씨가? 뽀뽀할래 뽀뽀할래 물어보고 뽀뽀할래?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응! 응! 이런 거예요 응! 뽀뽀하자 아 좋네 아 좋네 아 왜요? 그래 이렇게 우선 그냥 호문쩍하였는데 그 인사같이 예예 인사요? 반갑다 일단 뭐 두 분의 이야기는 요쯤에서 저희가 한번 또 좀 예 아 재밌네요 차츰차츰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뽀뽀할래? 응! 예 두 분의 이야기는 그리고 또 입 맞춘다 아니 근데 4개월 되셨는데 첫 키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첫 키스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왜요? 뭐 얘기해봐요 그 저 차 안에서 첫 키스를 했는데 하다가 태연 씨가 제 입술을 깨운 거예요 어? 좋았구나 근데 미숙했구나 피가 났어 근데 진짜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아파서 이렇게 왜 애기가 이렇게 깨물어도 아프면 화가 나잖아요 네. 화는 나는데 첫 키스고 말은 못하겠고 눈물은 나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이랬는데 그래서 웃었는데 여기 피가 요 미량박 요 미량박 사이버 왔어 짰지 좀 짰어 우리 저 시윤 씨는 어떻게 두 분이 좀 이렇게 만나시게 드라마를 하시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다시 드라마를 하면서 태연 씨가 이제 주인공인 드라마였는데 오랜만에 하고 이렇게 대본 리딩을 하면요 사실 왜 새 학기 첫 학기에 친구들 만난 것 같아 좀 어색하고 그래, 좀 그런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먼저 와서 아, 저 선배님 팬이었다고 이러면서 인사를 해주는 거여서 그냥 의례 그냥 그래서 저도 팬이었어요 이렇게 고맙더라고요 와서 인사해주니까 근데 제가 촬영장에 갔는데 현장에 이미 태연 씨가 제 팬이라는 소문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떠들고 다녔나 보다
아까 약간 작업 목걸이게 태현 씨가 이렇게 주고 마음 친구 이렇게 이렇게 태현 씨가 그냥 가끔 이렇게 선배님 뭐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상형도 물어보고 그래서 진짜 약간 왜 긴가민가 아 약간 나한테 그래도 관심이 있나? 조금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 약간 이렇게 헷갈리게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절 좋아하는 건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현장에서만 그렇게 보고 하다가 이제 전화로 드라마 중간에 네 이렇게 사귀고 싶다고 만나 선배님이랑 사귀고 싶다고 되게 박력 있는 척 그래 그렇죠 그거 뭐라고 내 거 해야겠다고 내 거 해야겠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었어요 본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는 싶은데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왠지 제가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면 저쪽에서 포기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그럼 좋다고 해서 만남이 시작됐어요. 야 시은 씨도 야 재밌네. 같이 다루셨어. 같이 드라마 했던 다른 동료 연기자들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현장에서는. 근데 그 뭐지 편집하시는 카메라 감독님들이 알아. 그 눈빛이 보인대요. 그 눈빛이 속일 수가 없다는 거에서 좀 이상한데? 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태연 씨한테. 그렇게 저 서로 연애 기간 5년 내내 매일 만났다는 게 맞아요? 매일 만났다. 진짜 그래요? 네. 그러니까 1704일 동안 만났어요. 어떻게 매일 만나? 그러니까 제가 뭐 해외로 이제 여행 갔을 하면. 때나 뭐 촬영 갔을 때 빼고는 거의 네, 서로 일하는 시기가 되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잠깐 5분씩이나 이렇게 10분씩이라도. 근데 드라마 촬영하면 밤새 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벽에 집 앞에서 기다려요? 근데 저도 촬영 늦게 끝내서 갔는데 집 앞에 어느 날 저희는 이벤트 같은 게 진짜 전혀 없거든요. 근데 대본 앞에 찢어가지고 거기 뒷장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짧게 쓰고 꽃한다발을 이렇게 놓고 간 거예요. 문 앞에다가 대문 앞에다? 네 근데 그게 정말 살짝 약간 울컥하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편지에 뭐라고 써있었는데? 힘들지?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올라오르잖아 지금 힘내 사랑해 이렇게 써놓고 긴 것도 아니었어요 좋네, 되게 좋아. 짧은 멘트인데 되게 로맨틱하다 가지고 저 프로포즈를 네. 남편한테 두 분은 또 이제 저 SNS로 이게 좀 주고받으셨어요 네. 예. SNS로 프로포즈했어요 예. 네. 박작궁님 저와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 같이 걸어갑시다 박작궁 박선배 박시은 나와 결혼해줘 SNS에 이제 진태현 씨가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박시은 씨가 뭐라고 답을 하셨는지 퀴즈인가요? 퀴즈니까 요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보고 상당히 지금 박시은 씨가 쓰신 거죠? 그러니까 박시은 씨가 뭐라고 자, 정답은요? 보여주세요! I do 진배우님의 프로포즈 박장궁이 접수 완료 접수 컴플렉스 접수 완료 그냥 장난으로 나랑 결혼해줘 맨날 이렇게 그냥 막 때때로 해서 이걸로 넘어가려고 내가 맨날 이랬었는데 했더니 저렇게 프로포즈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최대한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했다고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이드 와이어 정우씨 허리 아프지 않으세요? 춤만 좀 좋아요. 진짜 춤만 좋아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하는 얘기인데 춤만 좋아요. 피자에서 또 피자. 아니 두 분이 잘 나면 바꿔야지. 그러니까 진짜 웃기본다. 근데 연애 4개월, 5개월이면 서로 잘 몰라서 약간 예쁜 척하고 좀 조심하고 서로 예쁜 것만 보여주고 이럴 때잖아요. 그렇죠? 네, 살짝 불편한 것 같아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좋다! 아까 나와!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행운이 나와!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뭐 스멜이라든지 뭐 감기를 듣다가 봐라. 그런 것도 너무 불편할 때가 있고. 언제. 너무 배가 부른데. 배가 부른데. 이제
쓸데없는 공기가 들어와서 이게 나가야겠는데. 오, 막 답답해 미치겠다. 태희 씨도 아직 안 쳤어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탔어요?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의도치 않게 사실 네. 제가 먼저 하게 꼈어? 돼서. 이따가 어떻게? 아니 정말 저도 몰랐어요. 네, 이따가 근데 자기 약간 이게 조절이 안 될 때 있어요. 네. 어떻게요? 때. 갑자기 제가 딴 생각을 했었나 봐요. 어디선가 근데 갑자기 갑자기 저를 쳐다봤죠. 저는 귀까지 새빨개지면서 그때 제가 저한테서 난 소린 걸 안 거예요. 바로 문 밖으로 나갔어요. 몰랐어? 제가 새빨개지면서 나갔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소리를 흉내내면서 계속 놀렸어요. 한참 놀 아직도 못 하겠어. 그래요? 어, 아직도 못 하겠어. 아직 방관했어. 왜냐면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면 집에 혼자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 떠나고 빨!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제일 이렇게 하죠. 빨! 할 수 있는데 딱 깼는데 옆에 있으면 거기서 못 하잖아. 그래서 난 화장실로 가. 그리고 또 화장실 가면 또 안 나와. 그러고 맞아. 또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게 조금 그 뭐지 무대 스트레스가 아침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계속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아직은 앞에서 못 하고 아 그래요? 와이프도 간 거 같아요. 와이프도 안 하고. 아니 혹시 저 우리 저 준이 형은 그 소개로 만난 거예요 두 분이요? 아 소개가 아니고 이제 데니 제일 친한 친구가 바를 해. 근데 거기 이렇게 갔는데 다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아는 동생이라고 그래서 그냥 동생, 오빠 이렇게 왜냐면 이게 대부분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면 처음에는 뭐 제일 멋있는 척하고 이쁜 척하고 뭐 이래랬다라고 그러잖아 근데 난 그런 거 잘 못하거든 난 뭐 이런 거 야, 내가 살게 뭐 이런 거 못 난 한 번 해본 적 없고 뭐, 야, 뭔지 알지 누가 해서 야, 연락 줘 이런 거 뭐, 하지 못해 이찬호 셰프 얘기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아, 사실 저 준이 형은 지금 결혼을 주변에다 그렇고 난 결혼 생각 없다고 지금 계속 좀 한동안 얘기하셨잖아요. 얘기했잖아. 네, 나한테 항상 그럴 때 형은 언제 결혼해서 나는 생각 없고 아예 신경을 껐었는데 갑자기. 그럴 때 딱 아까 그 느꼈다고 그랬잖아. 네. 그 느낌이 오더라고. 어렸을 때는 진짜로 뭐 여자 앞에서 조금이라도 멋있어 보이고 싶고 여자가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저런 거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보니 그게 아니고 내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는 그냥 와 그냥 편해 내가 아무것도 안 숨겨도 되고 내 모습 나 코 되게 많이 푸는 것도 웃어주고 근데 아직은 방구는 빵은 못했지만 그것까지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딱 해갖고 오케이 Let's do it. 그렇게 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이 차이가? 14살. 14살? 근데 14살이라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는 she's 아직 어른이지. 워낙 형이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렇지. 형수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좀 결혼을 하시나. 그러면 14살인데 어디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 그냥 나랑 똑같이 공감했어. 그러니까 편하대. 뭔가 편하고 나한테 이쁜 척 안 해도 되고 그냥 자기도 그 편하게 나한테 하니까 내가 그걸 받아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 왜냐면 어떤 다른 남자들은 막 여자가 웃을 때 과하게 아! 막 웃고 그러면 안 좋아한다는데 난 그런 거 좋아. 근데 왜 옆에서 끙끙 앓아요?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 좀 미안한 부분이 좀 많네요. 잘해야 돼요. 지금 이벤트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잘 못해요 그런 거를. 생각보다 무뚝뚝한 거 해야 되나? 제 입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굉장히 남자다워요. 상남자? 네, 상남자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상남자스러운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잘 못해요, 그 여자한테는. 아, 근데 좀 서운하다고 얘기는 안 하세요? 뭐가 좋아서 이렇게 결혼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뭐 무뚝뚝하고 뭐 재미가 없는데. 글쎄요, 좀 믿음이 있는 거지. 부모님 같다는 느낌이 든대요. 누가 아빠 같다고? 그래요? 예, 아빠 부모님 같다.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인가 보다. 가끔 이제 실수로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를 아빠라고 해? 네, 네 살 연하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보면 이제 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되게 보수적이더라고. 아 그래요? 네, 되게 여자 순종적인 여자 좋아하죠. 이상형이 효도가 필수고 아들 낳아줄 수 있는 여자고. 어머 미치는데 아빠. 미치는데가 아니라 거의 그 예전 저 조선이죠 조선. 대화기 아빠죠. 아 진짜. 아무도 말 안 들었지. 옛날 사람이네. 아 그러네.
근데 또 그렇게 부부가 희한한 게 끼리끼리 만나게 아, 되나 봐요. 이런 남자 옆엔 또 그런 여자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런 걸 또 다 이해해주는 모습이 너무 또 쉽지가 않은데. 아,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요새 여자들이 그런 여자 없어요. 괜찮아요. 없죠. 없지. 술 좋아하는 그 우리 현빈 씨를 위해서 술자리 끝까지 있어준다고요. 항상 술도 안 해요. 술도 못 하는데. 진짜 힘든데. 제가 만약에 이거 세호 씨랑 같이 술자리가 있으면은 저희 보통 이제 밤에 일이 늦게 끝나니까 3, 4시까지 술자리 하고 그러는데도 항상 곁에 진짜? 같이 있어주고. 아, 얘기도 안 해요. 잘 만났다. 딱 너 사람이네. 네 사람이야. 그리고 만약에 귀가 시간 늦어서 현빈이가 들어가. 그럼 그때 이제 네 오빠 그럼 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빠 그럼 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아 진짜? 진짜로? 예. 뭐 오신 날에 뭐 음식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 아 진짜 너무 심하네. 너무 심하네. 여자 친구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니 다행히 다행히 거꾸로 메시야 빨리 가지 뭐해 이러죠. 아 절대 그런 거는 살을 안 내세요? 화 안 내는데. 아 이거 이상한데. 싸우죠. 화낸 적 있겠지. 화낸 적 있겠지. 아니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지금까지.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한 번도? 네. 화는 낸 적 있죠 일방적으로. 화는 이제 보통 제가 혼자 내는. 약간 사이버 와이프 이런. 그래요. 사이버 와이프. 아니 아니면 인간형 로봇 후보 아니에요? 와이프한테 화까지는 안 내고 가끔 이제 충고나 약간 이제 옷 입는 거 혼내신 거 뭐 짧은 거 입고 그러면 좀 싫어하고 와.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만약에 여기 같이 와이프가 나왔으면은 네. 저렇게 이렇게 어깨에 손 올리고 저는 못하게 왜? 못하게 전형적인 보습이 남자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실수하면은 가서 얘기해요 둘이 있을 때 뭐라고? 너 아까 그렇게 손 올린 거는 다음부터 그렇게 말해. 네 오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면은 오빠 나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가 나와야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현빈 씨가 이렇게 하지 마. 네 오빠 알겠어요가 되니까 화가 아니, 이런 분이 계신가? 아 정말로요. 너 이거 고쳐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만약에 이제 가 이러면요. 야 너나 가. 지지 얘기 현빈 씨가 너무 이렇게 팔 올리면 안 되는 거래. 어머, 쟤도 뭐 어디서냐고. 진짜로 진심으로 싫어하는 어르신들 있단 말이에요. 야 진짜로 어르신들은 정말로 자리에 갔는데 그 지금의 부인이 앉아 계신데 평소랑 다르게 가방을 이렇게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오빠가 사준 가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자리에 있으면 이거 어디다 두든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 현빈이가 사준 거야? 하셨다고? 아니 기분 기분이 좋지요? 맞아요 틀렸어 이게 남자분들 가운데요 밥은 같이 먹긴 먹지 거기서 지압이가 먹는데 아니 우리 집은 옛날에 그랬었고 어른들이랑 먹는데 진짜 그거 있어 진짜 우리 처음 만나서 연습시켜도 오빠 친구니까 인사 똑바로 하라고. 이제 만약에 세롬 씨, 집에 진짜 세롬 씨한테 오빠 친구들이니까 아이고. 인사 똑바로 해 그럼 뭐라 그래요? 먼저 시켜. 그래. 그러면 만약에 세롬 씨 같은 여자 만나면 일주일도 못 가겠네요. 못 만나죠. 아니. 세롬 씨 봤어요 지금. 저는 저기서 못 만난다니까. 못 만나죠. 못 만나고. 아니, 세롬 씨는 아니 어차피 세롬 씨도 두 분은 서로 안 맞아요. 안 맞지. 너무 안 맞네. 뭐 제 자가 찾았는데 뭐. 손인해서 웃는 것도 싫죠? 귀엽다고. 아, 별로 안 좋아하죠. 아니 근데 웃을 때만 여자친구가 웃으면 만약에 그 웃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웃으면 그냥 가만히 웃지. 가만히 어떻게 웃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재밌잖아요. 깔깔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재밌어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 소리를 하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네 그런 일이 서울에서 벌어졌다니까 그런 일이 서울 공연장에서 몇 년 동안 벌어졌다니까 되게 웃겼어 되게 웃어도 노현도 빵 터졌어 이렇게 웃는다니까 거기서 뭐 박수 이런 게 없어요 진짜 그냥
항상 예를 들어서 본인 가방이나 이런 거 들고 그냥 이렇게 웃어요. 네. 가방을 들고 웃고 걸을 때도 있잖아요. 걸을 때도 솔직히 저는 뭐가 미안하냐면 밖에 나가서 걸 때 둘이 같이 안 가? 무슨 사대부 집안 뒤에 딸이 박혀있는 거 항상 옆에 가방을 들고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 정도 뒤에 와봐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아니 무슨 불신 안 가요? 대감님 행차도 아니고 영의정이야? 아니, 우리 엄마 시대가 그리고 아버지가 앞에 가시고 엄마가 항상 뒤에 몇 발짝 뒤에서 따라갔었거든요. 맞아, 맞아. 아니 좀 전화 좀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아 진짜 한번 아니 목소리라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유재석 씨를 가장 좋아해요. 유재석 아 그래요? 아니 유재석 씨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데 박현빈 씨 같은 남자랑 결혼했다면 싸인 게 있으니까 빨리 통화해봐. 빨리 통화해봐. 집에 가면 옷장에는 인형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재수 씨한테 진짜 한번 이거. 진짜 이건 여쭤봐야겠어. 그냥 여쭤볼게. 여쭤볼게. 아, 이거 막 여쭤봐야죠. 야, 이건 진짜 무조건. 현빈 씨. 잠시만요. 시간 좀 봐야 돼. 제... 방금 카톡 10분 전에 카톡이 왔네요. 아 그러니까 전 껌딱지라고 돼 있네요. 굿모닝 엄빠 피곤하죠? 녹화 중이네요. 잘 해고 와요. 10분 전에 까꿍. 네가 혹시 그거 하라고 아니. 완벽하게 존댓말을 계속 써요. 제가 있었을 때는 반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랑 있었을 때는. 아니요. 어르신. 저게 보수적인 거야? 이기적인 거야? 이걸 한번 진짜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놀래. 가부장적이신 씻고 있는. 놀랄까 봐. 아니. 응 오빠. 어 오빠인데. 응. 일어났어? 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잠깐만.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유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지금 반갑습니다. 예 여기 지금 해피투게더인데요. 아 네. 네 아직 뭐 하고 계셨어요? 아니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살살없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위해서 가셔가지고. 저기 저 안녕하세요. 저 일단 결혼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술자리 같은 데서 이렇게 혼자 앉아 계시다가 들어가 그러면 네 하고 바로 들어간다면서요. 맞나요? 네. 아니 왜? 여기 조세호 씨하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걸어갈 때 박현빈 씨가 앞에서 걸고 한 두 발짝 정도나 한 발짝 떨어진 뒤에서 우리 저 사모님께서 같이 걸어가신다는데 맞아요? 네, 그 결혼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손잡고 다녀요? 지금은 그냥 옆에 붙어서 가요. 그냥 옆에 붙어서 가요. 아니, 그렇게 모임 같은 데서요. 네. 빵 터지면 크게 못 웃는다면서요. 맞아요? 원래 웃을 때 그렇게 웃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게 아,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 있어. 소리 안 내고 웃는 거. 혹시 요 근래 가장 화난 게 뭐예요? 요 근래요? 그러니까, 예. 남편하고 진짜 부부 관계 아니더라도 화난 건 뭐예요? 화난 적이 없는데? 뭐 화를 낼 사람이 아니야. 아니 저희가 어? 얘기를 듣다가 네. 아니 너무 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해가지고 지금 저는 착한 사람이 있으세요? 예, 이렇게 착하실 수가 있어요. 저기 그 박현빈 씨한테 서운한 거 없으세요? 얘기 좀 해봐. 있을 거야. 네 서운한 거 없어요. 이거 봐. 진짜요? 아니 괜찮아. 언니한테 얘기해봐. 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정말 예. 착하신 그 오늘요 저기 재수 씨 어디가 이렇게 좋은지 좀 얘기해보세요. 어디가 이렇게 좋은지. 예. 오빠 이제 같이 있으면 되게 자상하거든요. 둘이서 네. 네. 그러니까 저기 둘이 있을 땐 참 잘하나 봐요. 아. 아니요. 좀 답답한 면은 있네요. 아니 저기 죄송한데요. 예. 혹시 저 박현빈 씨한테 뭐 좀 지금 녹화하고 있지만 해주고 싶은 그래, 얘기 좀 그래. 있으세요? 좀 빨리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라디오가 아니거든요. 아주 조금요. 어깨는 그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 그냥 지금처럼만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몸 챙기면서. 와, 여기 이런 분도 어디 계셔? 어, 할 말이 뭐가 있어? 할 말이 없네.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방송하세요. 같은 여자로서만 궁금한 거 없어요? 저런 사람. 저랑 친구는 못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 저 재우 씨 하여튼 저 이렇게 갑작스러운 전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축하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아, 야, 이게 진짜. 오케이. 진짜 정말 엄청 놀랬을 거예요, 지금. 2015년에 신사임당이 환생했네. 와, 야. 진짜 열려문 세워야 되겠네요. 열려문이 뭔데요? 남편 죽고 사자. 아니, 저기 여기서 말려주시면 내가. 그 사이에 똥 쳤네. 아베크족이야, 뭐야. 아니, 그리고. 아니, 이창엽 씨는 저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림으로요. 아, 그림이요? 네네. 프로포즈, 사랑해 나랑 결혼하자 새로만. 아니, 두 분이 또 이렇게 그려서 하신 거예요? 그 도서관 같은 데였는데 같이 이제 책을 보러 갔어요. 막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뭐 책 보고 막 낙서하고 막 그림 그리고 이러고 있다 갑자기 뭐가 종이가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저 종이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끼고 있는 반지를 이렇게 이렇게 쥐고 이렇게 보고 따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쓱 이렇게 아이고야 결혼해서 진짜 막 점점 재물이 쌓이겠어요 그런 아니 결혼식 비용이 1,000만 원 막 반지랑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 정도 요새 결혼 1,000만 원으로 안 되지 않나? 이쁘게 했네 진짜 그러니까 결혼식장도 이제 레스토랑에서 하니까 굳이 예식장을 빌리는 그런 금액도 없었고 지인들 불러서? 네 그리고 예식은 이제 부모님들도 직계가 좀만 딱 이렇게 모셔가지고 식사하는 겸 뭐 상견례 겸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걸 예식이라고 했고 이제 저녁에 이제 지인들 조금 불러가지고 파티를 그때 이제 파티 자 그 그러면... 파티에 초대장이 청첩장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초대할게요 저희 웨딩 파티 오세요 무작정 축하만바라는 민폐는 생략할게요 No money, no gift 대신 실컷 배를 들 수 있는 건강한 간만 챙겨오시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하니까요. 노모님은 축의금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축의금이랑 이런 선물 이런 걸 이제 안 받겠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안 받고. 그래도 주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안 받아도 받아야지. 그러면 그래도 안 받아요? 다 이렇게 했어.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들 생각이고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죠. 뿌린 게 있거든. 부모님들도 이제 그동안 이제 뿌린 씨앗이 있으니까 추하게 어떻게 보면 계절이 좀 온 건데 저희들 부모님들이 저희 뜻을 조금 굉장히 잘 따라주시는 편이어가지고 요새 이렇게 작은 결혼이 되게 유행인가 봐요 원빈 씨, 이나영 씨부터 시작해서 다 조촐하잖아요 다시 한번 진짜 그런 결혼을 하고 싶어 어떤 결혼이요? 언제 하시죠? 작은 결혼 있잖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결혼식은 작게 하지만 네. 다이아몬드 크게 하실 거잖아요 물론 당연하죠 알은 크고 결혼식은 작게. 작게. 되레 거꾸로 저기 우리 박준영 씨는 한복 챙겼어요. 그죠? 뭘 한복? 결혼식 때. 아 멤버들이 또 얼마나 또 신경 썼을 거예요. 아 근데 저도 사실은 되게 조그맣게 하고 싶은데 내 와이프 쪽은 이제 또 가족이 그렇죠. 많고 지인들도 있고 그래갖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아 근데 진짜... 웨딩 사진도 선글라스를 끼고 찍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봤더니. 내가 20~30년 있다가 내가 내 사진을 뒤돌아보면 제일 이때 내가 결혼했을 때 내 모습처럼 그냥 하고 싶었어. 아. 우리 박시은 씨도 좀 지인들만 초대해서 비공개로 교회에서 하지 않았어요? 네. 아. 저희 처음에 태연 씨가 만났을 때 자기는 이제 교회에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교회에서 하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교회가 조명이 일단 예쁘게 돼 있지가 않은 곳이 많고 그랬었는데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한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저도 꼭 교회에서 하고 싶어진 거예요. 정말 우리랑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저희는 축가가 없었어요. 축가가 하객들이었어요. 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짜 근데 부르시는 분들이 우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냥 아니 이거 뭐 죽겠네. 두패 그러면 거꾸로 이제 결혼식은 좀 이렇게 소박하게 했는데 신혼여행은 막
크루즈 갔어요? 아니요. 흠집 저 지금 흠집 찾게요. 로킹포 흠집이요. 흠집 감정사예요. 계속 지금 흠집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태연 씨가 배낭 메고 우리 나중에 신혼여행은 봉사를 가면 좋겠다. 그냥 둘이서 너무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둘이 뭔가 하나가 돼서 시작할 때 우리 둘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제주도에 보육원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아이고야 이거 중동스럽다. 저희 아이고. 그곳에는 2박 3일 이제 숙식 같이 아이들하고 하면서 나왔다가 이제 이틀 그냥 돌고 가자 했는데 하루 놀고 다시 갔어요. 보육원에. 네, 아이들 너무 생각이 나고 또 고3 아이들한테 얘기를 못 해준 게 너무 있어가지고 그 얘기 좀 해주고 싶어서. 네. 네. 너무 네. 안 하고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진짜 힘든 거 같아요. 아, 나중에 박승희 씨와 진태 씨의 예. 결혼식 가본대요. 아이고. 오른쪽 사진은 너무 멋있어. 우와. 아니, 우와. 무슨, 영화, 뭐예요? 영화 포스트가 다 출연하셨나? 근데 저 한 번만 읽어보신 건 이해를 하는데 수염까지 진태현 씨가. 그게 선생님이 하시면 제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정말 제대로 했다. 약간 진태현 씨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뭘 하나 해도 제대로. 아니 근데 제대로. 저건 진짜 멋있다. 나는 왜, 난 왜 한복을 입기 싫었었냐면 난 이분 진짜 설날 특집에 외국인들 입는 거 저한테 안 어울려. 알죠? 아니, 안 어울려. 너무 잘하죠? 나도 봤으면 너무 안 어울려. 아, 거기다가 형이 자꾸 선글라스를 껴서 그래. 선글라스 안 끼고 그냥 뭔가 이상해. 아. 이찬호 씨, 예. 이찬호 씨 외계인. 한번 볼까요? 오우. 이찬호 씨가 상당히 버거워하는 거 기대돼요. 이찬호 씨가. 이거 점점 벌이 나가요. 다음은 대감는 사진 한번 제가. 예, 한번 보죠. 원래 신부가 더 대거예요. 아니 이거 화려하다. 왕자님 옷을 이거 말고 뭐 하냐 말고. 아니 이거 무대 의상이에요? 네 무대 의상이에요. 제가 한 벌은 입고 싶었어요. 아, 아, 웨딩 아, 예, 예. 웨딩 촬영 뭐 많은 의상을 하잖아요. 한 벌. 근데 저거 보니까 저 오른쪽 사진 보니까 많이 예뻐하시네요. 네. 네. 예뻐하셔. 사랑 받는 느낌이 드죠. 그러네요. 아유 축하해요. 천상면단에. 이런 거면 빨리 시집장가 가고 싶지 않아요, 둘이? 못 가. 근데 진짜 오늘 유독 더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저한테 너무 외롭다고. 네. 두 분은 관심 네. 없으시고. 네. 근데 사람이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저희 둘도 소양이 잘 맞아요. 되게 가식적인 게 뭐냐면 둘이 이렇게 사적으로 있을 때는 서로 야 만나 야 웃기지 마 막 이러놓고서 방송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방송에서는 신경 쓰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전 늘 집에서 죄인처럼 어디선가 남자들은 그거 봐. 몇 달 있으면 알게 돼. 왜 며느리들은 명절을 싫어하나요? 아, 진짜 싫으신 거 같아요. 잘한다. 지금 저 한참 신혼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한번 좀 궁금증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박시은 씨가 한번 궁금하다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네. 태연 씨가 한 5년 동안 거의 또 되게 한결 같아요. 그런데 늘 본인은 안 변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은 남자들은 다 변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변하나요? 어떻습니까? 이건 사실 변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을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고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의 변함만큼 네. 나도 변해 있더라고요. 아, 같이 변해. 같이 변하는 거예요. 와. 그 사람은 남자가 변한다고 해서 서운할 게 없어. 나도 변해 있는 거야. 아,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네. 너무 그러니까 남편 뭐라 그럴 거 없어. 나부터 돌아봐. 나부터 돌아봐. 내가 변하지 않는다. 네. 사실 그 네. 모든 걸 다 본 게 아니니까. 사실 그게 조금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뭘 발견하셨어요? 아, 저 결혼해서요? 네. 많은 걸 발견했어요. 뭐요, 뭐요? 이젠 말할 수 있다.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예, 이렇게 무서운 모습이 있는지 몰랐어요. 무서워요? 화나면? 아유, 무섭죠. 화나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머, 발견했네. 화 같은 거 잘 안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 이제 방문 씨도 가끔 얘기했지만 이게 좀 아들이잖아요. 예, 아들이니까 이게 좀 톤이 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 애한테 화내는 부분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아이한테 분명 혼을 내고 있는 건데 저희가 정말 아이한테만 하는 이야기인가? 그게 혹시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닌가? 그래서 분명히 아이가 혼나고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이제 누워 있다가 슬슬 등을 띄게 되고 보도 TV의 볼륨을 줄이게 되고. 슬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면은 이제 좀 이제 가방을 들고 이제 나간다고. 아,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예. 네. 분위기가 좀 냉랭해질 때는 몸이 살짝, 예, 저 면을 안 보는 게 낫네. 네. 두 번째 궁금증이 있고, 박준영 씨. 아, 김태우 씨가 하셨네요. 박준영 씨한테 그랬대요. 두고 봐. 몇 달 있으면 알게 돼. 무슨 말이에요? 두고 봐. 두고 보라는 게. 이 두고 봐가 뭘 의미하는 거야? 그거를, 거기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두고 보고 진짜 그때 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게 나아지죠.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보면 그 두고 보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만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이프의 이모션은 시시각각 변하게 돼요. 근데 걔가 두고 봐 그랬을 땐 그 인생이 끝이라는 그런 두고 봐였었어요. 아, 인생이 끝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출산을 하시고 육아를 하게 되면 정말 아유 그러면 그러면 진짜 그런 스트레스 말도 못. 근데 이제 그거는 옆에서 보면은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걸 분명히 좀 아시게 되겠네요. 많이 느끼시나 봐요. 전 늘 나도 모르겠다고 보면은 눈이 되게 촉촉하네. 예. 전 늘 집에서 죄인처럼 생각해. 늘 죄인에 대한 마음으로 제가 뭘 열심히 일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 죄인의 마음으로 예. 자, 맞아. 자 다음 박현빈 씨입니다. 결혼하면 이제 그 경제권을 어떻게 하고 들 계신지도 궁금하고 규율이 있나, 있다고 해야 되나 어떤 뭐가 있나요 그게? 그건 뭐 각자 다 스타일 아닌가? 현빈 씨 지금까지 경제 누가 권을 누가 갖고? 저는 제가 직접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근데 아직 못 정했어요. 궁금해서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한 좀... 그건 당연한 이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물어봅니까? 뭐예요? 어떤 게 와이프가 와이프가 쓴쓰미가 크면 맡기지 마세요. 와이프가 쓴쓰미는 그건 맡기지 말고 와이프가 알뜰살뜰하고 은행 저축처럼 그걸 맡기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해도 네. 그냥 두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찬욱 씨 분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되게 고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카운터 카운터 언제 맡길 거예요? 저 이미 넘겼어요. 와 이거 보세요. 아 세롬 씨가 근데 저도 숫자에 네. 약한 사람이어갖고 내가 나중에 남편이 생기면 남편한테 다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짜고싸 저한테 그러면 계좌번호가 뭐였지? 왜? 준 거예요? 왜? 했더니 되게 천진난만하게 나는 그런 걸 못해서 여보가 했으면 좋겠어 저한테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사실 되게 기분 좋을 줄 알았어요. 경제권을 다 넘겨받으면 딱 반대 나도 열심히 해야 돼. 아, 너무 많이 즐기 안 되군요. 열심히 해야지. 웰컴, 웰컴. 아, 우리 저 이찬호 셰프가 고도의 전략을 쓰신 거예요. 그럼 다음은 김세롬 씨, 김세롬 씨. 아, 이거 제 주위 언니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왜 며느리들은 명절을 싫어하나요? 정우선 씨. 진짜 싫으실 것 같아. 주위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 요리 못하잖아. 어떻게 할래? 막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막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랬더니 과일 깎는 걸 이제 저한테 알려주겠다고. 아, 찬호 씨도 좀 불안하긴 하죠. 네. 제가 사과를 깎으면 사과가 갈색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 깎는 거. 갈색이 될 때까지는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못해도 애교 있고만 옆에서 이렇게 좀 그게 이쁜 거지 며느리가 만약에 아드님 있잖아요 네. 며느님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머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계속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딴다고 하고 있어 박윤선 씨는 한번 그러실 거예요 나는 말 얘기 안 하지 전 좀 그래 한번 붙여봐라 제가 붙일게요 그럼 네. 놔뒀다가 놔둬라 넌 가서 쉬어라 쉬어라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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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 그게 아니라 저는 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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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아하시네요 예 아니다 너무 웃겨요 사실 모르는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미리 맞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고민과 걱정거리가 많은데 진짜 두 분이 사랑하시기도 바쁜데 무슨 네.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 일단 그날 이번 명절엔 그냥 한번 가볼게요. 예. 네. 가서 한번 푹 주무셔 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네, 저 어머니 네. 너무 피곤해서요. 한번 푹 주무셔. 어머니가 친정같이 생각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러나 결코 친정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세요. 친정까지 생각하면 친정 씨가 아무도 없어요. 남밖에 없어요. 나 친정 이름도 남편이야. 맞추면 오가 와요. 예. 맞추면 오가 와요. 예, 오가 와요. 맞추면 오. 오. 우리 오늘은 이찬우 셰프가 아, 출연과 동시에 우리 새신랑 셰프 예. 오가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저 이찬우 셰프님은 예, 프랑스 요리 하시는 거죠? 네. 프렌치. 아, 예. 네. 셰프님께서 오늘 좀 특별한 요리를 좀 많이 준비해 주세요. 아, 진짜요? 요리 이름을 말해주세요. 첫 번째요? 네. 네. 이건 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해준 요리인데요. 가리비 구이랑요. 그 프레골라 파스타.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바로 가볼게요. 야 이거 가리비하고 정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자 질투해하신 이찬우는 김새롱 때문에 뭐뭐까지 질투한 적이 있다. 부모님. 아닙니다. 강아지. 아닙니다. 정답! 정답? 침대! 아닙니다. 아, 이거... 자! 힌트 드릴게요! 이거 제가 힌트 드리면 바로 아실 거예요. 정답 먼저 외치세요. 지금 하려는... 어, 요리 음식! 정답을 안 해주셨잖아요. 정답! 요리! 정답! 정답을 외쳐야 돼요. 정답을 외쳐야죠. 아... 아, 자 진짜? 요리입니다 요리. 아 진짜요? 이게 무슨 자기가 한 요리를 아니 무슨 요리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아 그럼 제가 좀 질투가 심한데요. 딴 사람 음식 맛있다고 하면 아닌 사람 예, 막 그런 게 생겨요. 아, 또 이 요리를 하시니까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본인 뭐 선배나 이렇게 선후배 셰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 선배가 하는 데야. 그래서 가서 이제 먹으면.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으면 어 맛있다 그러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제 어머님이 꽃게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맛있다 했더니 엄마 내가 엄마보다 잘할 수 있다. 진짜 엄마 아니 진짜로 진짜 질투가 워낙 있으시네요. 어 진짜 질투가 좀 많으신 편이네 이찬우 셰프가. 요즘 연애 한창 좋을 때라서요. 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지. 아까 전에 보니까 마음. 여기 좀 쉬는 시간인데 우리 지금 잠깐 뭐 준비하느라고 쉬었잖아요. 두 분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누가 허리를 이렇게 감고 복도를. 아, 아 우리 저 옆에 계신 여자분께서는 거의 이런 상태로 허리를 이렇게 잡고. 아니 아파서 어떻게 살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허리 괜찮아요? 아니 기절해가지고 어묵한 게 부축해가지고 아, 나 부축해가는 줄 알았어 진짜 괜찮아요? 예 주기적으로 위치를 바꾸도록 그러니까요 예 네, 좋을 때요 아니 시은 씨도 혹시 뭐 좀 질투를 하시거나 뭐 좀 나는 다른 건 모르는데 요것만큼 좀 그렇다는 거 없어요? 저는요 태연 씨가 오히려 질투를 하실 것 같고 같은데 저는 약간 무덤덤한 좀 아니 그래도 이게 드라마에서 아무리 이제 연기지만 이제 키스를 예를 들면 어, 키스를 예를 들면 어, 그 어때? 제가 그 만난 이런 드라마 스타일 때문에 싸움이 나요? 괜찮아요? 아니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사실 그들은 그 당시 진심이잖아요 아니지 아니 이보세요 아니 저도 만난 드라마에서 사귀고 있는데 태연 씨랑 이청환 씨랑 키스 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역할상 제가 발견을 하는 와, 씬이에요. 기분이 어때요? 더 리얼하겠네요. 두 사람 여기서 뭐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괜찮은데 태연 씨가 너무 고민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는데 이거는 청아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어. 태연 씨가 먼저 저를 위해서 제 상대편이 좀 알아야 그래도 될 것 같다. 절진하게 그거 알면 청아 씨는 더 불편했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촬영을 하는데 제가 나오는 씬이 먼저 제 컷이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어디 가냐고. 사실 씬 끝나고서는 이제 그 씬이 끝날 때까지 다 봐야지 되는 건데 이래서 여기서 보다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가,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요. 약간 기름을 붓는 스타일. 괜찮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열어놨는데. 그래서 앞에서 봤어요. 근데 제가 그 바로 앞에서 모니터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불편하죠. 이거 카메라 옮길 때마다 저를 살짝씩 이렇게 쳐다보고. 가라고. 예. 근데 감독님 때문에 저는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왜냐면 태훈 씨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자꾸 보는 건가. 화는 나시잖아요.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그렇게 왜냐면 연기자고 그런 씬들을 워낙 저도 많이 찍어봤고 태연 씨도 찍기 때문에 배우 부부들은 또 그런 게 있겠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건 뭐 이해를 해야지 어떡합니까. 오히려 괜찮았는데 김세롬 씨가 자꾸 기름을 부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려고. 나만 아는 촉감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약간 말리는 기름 부는 스타일. 전형적인 그 부재자였어요. 자, 그럼 바로 뮤드로 갈게요. 우리 시은 씨에게. 예. 자, 가래비 페스타.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먹고 싶다. 프레골라? 네. 와, 알아요? 처음 들어봐요. 파스타 한번 봉골레 아닌가요? 카독수수 같은 거. 이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파스타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게 종류. 이게 사디니아 지방에서 먹는데. 어디지? 버려요. 먹는데. 버려요. 어디지? 버려요. 들어가세요. 사디니아. 사디기란 음식을 특이하게 주시네. 이게 참기하네요. 예예. 예. 저는 음식을 주시는 줄 알고. 마늘. 예. 그거 뭐예요? 마늘이요. 마늘. 마늘 향을 이제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기름. 이거는 육수예요. 닭육수요. 치킨 스타. 아, 닭육수. 그냥 이게 기름에다 그냥 넣네요. 네, 약한 불로요. 좋죠. 그럼 저기 면이에요 지금? 예, 이게 면이래요. 저런 면이 있네. 쫄면서요, 이 면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요. 자, 이제 가리비 갑니다, 가리비. 네. 가리비. 거의 튀기다시피 하시네. 겉에가요, 노릇노릇해야지 훨씬 더 달아지거든요. 지금 이 정도 색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요, 좀 불에서 떼요. 그 다음에 그냥 뒤집어서. 남자. 다섯 개, 야. 네,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얘가 물이 흐를 거예요. 이제 하얀에 물이 흐르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오버쿡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물이요? 플레이팅이 뭐였구나. 예쁘게 드시라고요. 뭐예요? 할려나 이파리고요. 할려나? 약간 고추냉이 나요. 그 향이 약간 매콤한. 네, 이거. 자, 드디어 박시현 씨를 위한 특급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먹을게요. 이거 갖고 왔어요. 먹어봐요, 관자랑. 근데 같이 이렇게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자, 먼저 실전하고. 오, 저 얼마 맛있을까? 한까지. 아, 맛있겠다. 딱 봐도 맛있어. 너무 먹겠어. 천천히. 뜨거. 와우.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해. 얼굴은 되게 조그만 눈이 크네. 가리비가 너무 쫄깃쫄깃하고요. 네. 식감이 되게 좋은데 여기 가리비에 그 아까 소금에 그 간이 돼 있어서 심심하지도 않고. 네.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파스타 같아요, 진짜? 파스타 같아요. 근데
느낌이 정말 팔 것 같아요. 어떤 왜냐면 이 국물 있잖아요. 이 육수 때문에 파스타 같으면서 저는 약간 그 당육수라서 그런지 약간 중식의 그런 느낌도 맑은 국물 있잖아요. 맑은 국물 있잖아요. 자, 드디어 우리 파티시의 시작 끝이 났습니다. 자, 만약에 드실 분들은 개인기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가 무대를 해드릴게요. 아, 저 그냥 노래로 한번.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시작. 유재석 샤방샤방 박명수 아 진짜 유재석 뭐야 아 들어보 아니 뭐 노래가 유재석 만 붙이는 게 뭡니까 재석 한번 믿어봐 재석 믿어 믿어 유재석 박명수 유재석이 죽여줘 유재석이 죽여줘 재석 한번 믿어봐 유재석을 죽여줘요 재석이를 죽여줘 유재석 박명수 좋아 지금 좋아 쟤들의 손들에 여기 줄게요 박명수 잘했어 여기 저 박경민 씨 박경민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이제 얼마 없습니다 가리는 거 얼마 없어요 박경민 씨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름지다 이런 게 전혀 없이. 네. 아니 사실 저 박현빈 씨도 행사를 많이 다니시니까 재밌는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황당한 일이나. 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무대들이 좀 많이 있죠. 어떻게요? 일본에서 뭐 얼마 전에 화산도 터지고 그랬는데 그 현장에서 제가 노래를 했던 적. 화산 터지는데? 화산 제가 막 맞으면서. 어머. 화산재를 맞으면서 했다고요? 예, 그래서 얼굴이 거의 뭐. 아니 근데요, 보통 그러면 공연이 취소되지 않아요? 안 되죠. 저도 이제 해외 공연까지 갔으니까. 아니 그럼 객석에 계신 분들도 그냥 그 화산 다 같이 네, 그냥 객석도 아니고 근데 노래 뭐 하셨는데요? 곤드레? 그때 뭐 제 노래 뭐 아뜨거 샤방 오빠 곤드레 이렇게 되게 아뜨거 뭐 아뜨거 샤방 오빠 곤드레 이렇게 되게 아뜨거 샤방 오빠 곤드레 아나타오 부대사이라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샤방샤방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활동을 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와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 죽이네 아, 스타일 죽인다 네. 좋을 때 진짜 최고라고 그렇죠. 표현하는데 거기는 진짜 죽이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은 그렇죠. 아~ 심각해져요 노래가. 어떻게 그래서 이제 아예 다른 의미로 바꿔서 아, 당신을 주세요로 아~ 노래를 시작했죠. 아따오 쿠다사이. 아, 당신을 주세요. 어때요? 쿠다사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죽여줘요. 모션이 좀 다르네요. 다르죠. 근데 당신 아주 그냥 해보세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죽여줘요. 일본어로 일본어로. 아따오 쿠다사이. 당신을 주세요. 이것만 이게 다르죠. 사실 아 이게 그러네. 자 이제 두 번째 요리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이찬호 셰프님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요리는요. 문어와 오! 아스파라거스 요리. 아 문어. 이건 진짜 메뉴에도 없어. 나도 이거 몰라. 자, 여러분 퀴즈 좀 빨리빨리 맞춰주세요. 네. 박현빈은 대학 시절 모모에서 노래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다. 정답 주차장. 아유, 어 주차장에서 노래 아르바이트야? 미선. 준이 맞아. 아유 누나 해. 나 정답 안 했어. 제가 보기 두 분 다 아닙니다. 맞춰보세요. 해봐 준이 해봐. 학교. 아니래니까? 장례식. 아니에요. 아니야? 잠깐 어? 힌트! 자 힌트! 어려울 것 같은데 함께 행복해요 정답! 정답 뭐라고? 해피 투게더 맞아? 진짜? 아니지 어떻게 해피 투게더야 오? 오와! 정답! 뭐야 이게? 와 되게 좋아하시네 맞춤만. 우리 해피투게더요? 이거 여기? 제가 대학 시절이니까 벌써 한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해피투게더에서 쟁반 노래방 할 때? 쟁반 노래방 할 때. 아 진짜? 저기 신동엽 씨 할 때예요? 그렇죠. 신동엽 씨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싫어. 대학교 성악과 다닐 때 이제 방송에는 출연을 못하고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뒤에서 그 빠른 동요를 제가 중창으로 뒤에서 동요 코러스 알바를 와 대박 학교에서 소리 좀 내는 애들만 이제 일을 시켜주거든요. 네. 뒤에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전주 나가잖아요. 자, 음악 주세요.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모라 퍼져라. 아니 실제로 이렇게 나왔었어. 아 기억나요. 이렇게 좀 불러. 음악 주세요. 얘는 얼굴은 안 나오죠. 뒤에서 다른 동요 또 뭐 했어요? 뭐 떠다 떠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여러분들 귀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두성 진성 이게 다 다르거든요. 아, 이게 되는 방법이 달라요. 한 번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거 한 번만. 두성 두성. 뭐 두성 소리가 여기서 나거든요. 보통 어떻게 나오죠? 성악가들은 소리를 여기서 내고 이제 뭐 진성 성대를 긁으면서 노래하죠. 한번 긁어주세요. 아, 흉성. 아 흉성. 네. 이제 보통 성악가들은 여기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곤드레를 할게요. 곤드레는 이제 흉성. 표정이. 곤드레 레 레. 제가 퐁당퐁당 할 때도 거의 두성으로 노래죠. 퐁당 해봐요, 퐁당. 보통 흉성을 하냐. 퐁당퐁당 도 퐁당퐁당 퐁당퐁당 너를 던지자. 냇물아 냇물아. 네. 냄무라가 냄무라가 뇌가 막 이렇게 막 전달이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해피투게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네. 결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 일을 처음 해봤는데 아, 출연료를 아니 그러니까 방송국이라 뭐가 복잡하다고 뭐 통장 사번 내라 뭐 신분증 내라 뭐 저희는 일당만 받으면 되는데 결국에는 서류는 다 제출했는데 못 받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야. 너무 복잡해지고 이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3만 8천 원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게 벌써 15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리고 잊었어요. 잊었는데 제가 2006년 월드컵 때 데뷔를 할 때 3사 방송국마다 다 이제 파우처 통장을 데뷔할 때 만드는데 만들죠. KBS 와서 만들어 달라고 이제 본명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이때요. 만드셨대 방송국 통장을. 그 이제 제가 여기서 아르바이트하고 5년 뒤인데 있었구나. 그래서 딱 봤더니 5년 동안 한 6만 원이 되는 이자가 붙어가지고 재테크해주세요. 그래서 봤죠? 돌려드리고 네. 아, 그러니까 KBS는 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 나 참 정말. 아니 지금 저 요리 지금 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아니 이거 섹시 먹을 거니까 얼마나 또 이건 또 세롬 씨가 뭐 드실 거잖아요. 네. 부담되게 다. 어 그러니까 매일 먹는 건데 양보 좀 하지. 이것도 집에서 예, 죄송한데 이러다가 저한테 뽀뽀하시겠어요? 죄송한데 앉아 계세요. 예? 그냥 그냥 먹는가? 그냥 어렵지 않아요. 찜기 있잖아요. 네. 찜기에 그냥 드세요. 어 그냥 물이죠 이때는? 네 그냥 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 2분밖에 안 됐고. 와, 아유 이거. 아이 박명 씨가, 야 이걸 지금 담아내시네요. 아, 야 박명 씨가 해내시네요 이거. 이게 저 그냥 먹어도 맛있겠어. 그렇지. 이거 진짜 여기다 그냥 초장만 찍어. 아, 너무 맛있겠다. 무너숙해. 이 아스파라거스 그거 맛있지 않아요? 이제 해 먹어요. 요즘은 되게 대중적으로 나와요. 이찬호 셰프님 별명 없으세요? 별명이요? 그 저 뽀로로에 크롱 좀 닮았어요. 크롱. 어, 예, 네, 맞아요. 오, 뽀로로에 크롱 닮았어요. 그 얘기 귀여워.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약간 찔러봤을 때 이렇게 잘 들어가거든요. 이거. 크롱. 아, 잘 나. 네. 아, 맛있겠다. 정성이. 정성이. 요리 학원에서 이런 것도 가르쳐줘요? 굽는 것도? 요리 학원 모르겠어요. 안 다녀 봤고요. 프랑스에 학교도? 자학한 거예요? 네, 저는 학교 안 다녀. 자학이에요. 학을 왜 합니까? 아, 요리 배우려고 해! 아니, 프로그램을 무슨 프로그램을 나오신 거예요, 지금? 아, 요리 독학했어요? 독학이라기보단요, 요리 하기로 결심하고요. 그 레스토랑에서 견습생 생활을. 진짜? 아, 그러면 따로 이렇게 저 어디 프랑스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신 게 아니에요? 학교는 졸업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전 견습생활부터 시작했어요. 이야, 성공했네. 이게 생크림이고요. 이제 소스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중요하네. 간장이랑 맛술을요. 간장하고 맛술 섞이는 거네요? 네. 야. 간장, 맛술 거의 1대1로 하면요. 1대1로 해서 이렇게 한번 끓여줘요. 그 다음에
오, 냄새 되게 쿨하다. 네, 그죠. 되게 동양적이에요. 향이 이게. 되게, 어머. 아, 오리엔탈적인데요? 그죠? 네. 되게. 네네.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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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냐? 길게 써네? 네, 엄청 빨라! 아니, 연복용이 더 빠르거든요? 연복용이 더 빨라요. 근데 만화 리액션 좀 하지 마세요, 만화 리액션. 근데요, 와. 이렇게 잘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쉬면 턱 아플까봐요. 아. 턱 아플까봐요. 아. 이건 새롬 씨를 위한 얘기잖아요. 네, 이거는. 익혀야죠. 너무 좋아해. 이 청정과 중국. 결혼할 수는 없고 셰프 사회를 봐요. 나쁘지 않죠, 진짜. 아, 와, 올라가. 와, 자, 우리 김선우 씨를 위한. 안 잡혔나? 야 이거 크림 써서 그놈아 배고 났는데 음식으로 통으로요? 안돼 안돼 썰어야 돼 통으로 찍어서 먹어 찔겨요 너무 아, 굉장히 섬세하시다 맛있어요? 어때요? 너무하다 너무하다 굉장히 잘 나오셨고 진짜 이거 그렇습니다 진짜 잘하는 저렇게 리액션 해주니까 자꾸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그렇지 맞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중독이 되거든요 큰 거 다리 좀 한 저거보는 재미에 재석이는 저 그릇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 네. 네. 재석이는 그릇이 큽니다 재석이가 오늘 해주고 싶어 내가 저... 여자가 기껏 해주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짜? 이러면 싫잖아 그죠 우리 요리를 해주신 우리 저 남편에게 한마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여전히 너무너무 맛있었고 앞으로도 부탁해요. 앞으로도 부탁해요. 시어머니 보시고. 아 진짜 저 우리 진짜 다섯 분의 이게 또 가정의 행복과 늘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예 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좀. 감사합니다. 자 야간 매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와신 소키